내가 만난 예수님 프로그램 진행 안정혜 권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비도 봄비가 오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모신 분은 1968년도부터 연합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시고 지금은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은퇴 장로님으로 계시는 전희근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그동안에 30여 년간 단기 선교를 25개국을 다니시고 또 미주 동부에서 아버지 학교 강사님으로 수고하시고 미국에 처음에 오셔서 1968년에 오셔서 펜실바니아 의대 병원에서 방사선과를 전공하신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또 많은 신학교와 또 음악회 10여 차례의 독창회를 하시고 또 선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신 귀하신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는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에 있을 때에는 그저 주일 겨우 교회 나가는 정도고 열심히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미국 와서 필라델피아에 와서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한두 해 지나니까 집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봉사하는 일이라고 그러길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가 됐습니다. 그때쯤에서 제가 이제 방사선과 수련을 마치고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교직원이 돼서 집을 이사를 했어요. 강 건너에 뉴저지에 왔는데 거기서 기차로 이제 출퇴근을 했습니다. 네. 기차가 한 30분 걸리는데 그때 이제 기차 속에서 하루아침에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집사가 된 지 벌써 한 두 해가 지났고 사람들은 또 저직은 집사가 참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남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니 성경책을 한 번도 끝까지 못 읽어본 네. 거예요. 그게 마음에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정직하시네요. 근데 그 기차 속에서 동양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그때서는 기차 속에서 성경책을 펴든다는 건 참 용기가 있거나 신학생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힘든 일 아니에요. 네. 네, 미국 사람들 내가 뭘 읽는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그냥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지. 아 근데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은 참 꿀같이 달다고 그러셨는데 야 이렇게 재미없고 네. 쓰디쓰고 너무 누가 누구 낳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참 네. 기가 막힐 정도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남아 이러니 중천금이란 옛말이 있죠. 네. 남자가 한번 끝까지 한번 읽겠다 그랬으니까 죽어도 한 번은 읽자.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냥 소설책 넘어가듯이 그냥 후탁후탁 넘어가서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끝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분이 무척 좋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성경을 한 번은 읽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번 읽겠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끝마친 다음에 나를 보니까 내가 또 창세기부터 네. 다시 읽고 있더라고요. 네. 어메이징. 네. 이게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일러주신 거죠. 그렇죠. 제가 재미있어 생긴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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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읽으면서 그때는 소설책처럼 읽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뭐 그런 네. 얘기를 생각도 해가면서 이제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또 한 번 읽다가 기차 속에서 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기차 속에서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냐면은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가 아주 네. 학생들이 많이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그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보면서 야 나도 이 다음에 의사가 된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처럼 좀 고상한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고 그렇죠. 그러고 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졸업 맞고 군대 들어가고 가정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 때 가졌던 꿈은 완전히 없어지고 네, 어느덧 사라져 버렸죠. 그냥 물거품처럼 네. 사라지고 그렇죠. 네. 전혀 그런 생각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해를 또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기차 속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그 부끄러운 생각이 뭐냐 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의과대학 다닐 때 슈바이처처럼 주님을 위해서 좀 봉사하며 살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고 그렇다고 뭐 선교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고 네. 그래도 그러면 슈바이처 박사가 하도 감동을 많이 준 분이기 때문에 슈바이처 박사가 봉사하고 일생을 바쳤던 그 아프리카 땅에 한번 가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단기 선교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꿈을 다시 한번 재인식 시켜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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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한 일이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엑스레이를 전공을 했으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교 미국 PCA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선교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난 엑스레이 의사인데 단기 선교로 한 2주나 한 달 동안 가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갔으면 좋을는지 좀 소개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좀 낙심하고 있는 참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임태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그때는 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네. 전장로 엑스레이 의사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일반 의사로다가 그래도 의사 면허증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가면 할 일이 많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 병원의 그 파트너들한테 동료들한테 내가 장기 선교 가고 싶은데 한 달만 가겠다 어느 달에 갔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휴가 제일 안 가는 달 정월달에 네 1월달 1월달 네 1월달에 가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게 1983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준비를 하려고 선교부에다 이곳저곳 전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드 메디컬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저는 엑스레이 네. 의사인데 정월달에 그냥 일반 의사로다가 인도네시아에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전화 받던 사람이 딱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서 닥터 찬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선교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정월달에 갈 엑스레이 의사를 찾고 있었대요. 아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아주 가슴이 뭉클한 것이 네. 저도 그렇고 그쪽 선교회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Praise the Lord. 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네. 그 전화 생각이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원동력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네, 너무나 그냥 정말 은혜스럽고 또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연결해 주신 분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선교 일에 특별히 의사님으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신 것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에서 그 뭐 가장 기뻤던 일이 뭐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뭐 좀 기억에 남도록 하신 기뻤던 일이 참 많죠. 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일 기쁘고 좋았던 일이 뭐냐 네.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네. 첫 번째는 참 좋은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제 아내는 제 말이라 그러면 그죠? 100% 순종이에요. 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좀 배워야 될 점이죠. 네. 저는 그렇게 잘해주는 거 없는데도 그저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뭐 주고받는 거니까 네, 기브 앤 테이크니까 아마 maybe 장로님이 더 잘하셨으리라고 생각돼요. 뭐 요리도 해주시고 또 아무나 못하는 네. 특별히 요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음식은 장로님 하신다고요. 네. 저 미국에 살면은 아무래도 남편들이 아내를 도와주잖아요. 네.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설거지 해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인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남자로 태어나서 설거지는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차라리 요리를 하지. 네. 그래가지고 아주 먼저 스마트하셔서. 그래서 제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착한 또. 권사님이 계시지 않나 싶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고생을 했죠. 제가 네.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하니까 네. 그 맛이 전혀 아닌 걸 갖다가 먹어주느라고 아이고, 고생을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은 잘해요. 그래도 요리 네. 학교에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잘하고 네. 그 대신에 남자로 나서 요리를 하니까 그 대신에 내가 그래도 자칭 셰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셰프는 설거지는 안 한다. 설거진 여자들이 해라. 네. 그렇게 지냅니다. 하여간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또두 번째로는 뭐 아주 참 연합교회에서 한교회에서 충성하시고 또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아시는 많은 친구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일 기뻤던 일을 물으시면은 네. 첫째로 이제 좋은 아내 만난 거. 네. 두 번째는 좋은 교회, 네. 우리 한연합교회 참 좋아요. 네. 그리고 좋은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 만난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특별히 그렇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제 가면 뭐 가서 하는 일보다 제가 받는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좋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면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네, 더, 이 미국에 있을 살 네. 때보다 더 강하게 더 자주 네. 있으니까 선교지에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축복을 주신 거가 참 기쁜 일 중에 기쁜 일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하여간 이렇게 너무나 훌륭하신 장로님을 또 옆에서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 겸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많은 축복 중에 또 두 따님하고 또 여섯 명의 손자 손녀도 또 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잘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라 이렇게 축복을 받으신 것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